네, 재밌는 뉴스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인데요. 코믹 영상 히트 SNS에서 제2의 싸이다. 그런 약사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나와 있는데 페이스북 스타다. 이름이 고퇴경 씨입니다. 영상 조회수가 6,50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영상 조회수 이 단일건에 160만. 지금까지 올린 모든 영상을 다 합하면은 이제 곧 1억 건도 돌파할 뭐 그런 사람인데 제2의 싸이다, 가수 싸이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직접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커피가 조금 연한 것 같아가지고 차 추가해가지고 더블 샷. 여러분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인 콜라. 네, 자 이준석 위원장님. 예.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저 청년이 약사입니까? 학생입니까? 약사죠. 약사인데 예. 지금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예. 저런 뭔가 의미를 약간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냥 짤막짤막 그냥 보면 웃긴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지금까지 한 100편 정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저게 무슨 뭐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군요. 그냥 보고 웃기니까 웃는 재밌자고. 거죠. 네, 그냥 예. 재밌자고 만든 동영상인데 예. 이거 영상 조회수 100편 정도 올린 거 다 쳐보니까 6,500만 명 건이 조회가 됐다는 거예요. 예. 네, 그 6,500만 건이면 이게 유튜브라는 게 올리면은 광고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회 한번 해서 영상 재생하면은 한 5원 정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만약에 수익을 풀로 얻었다고 한다면 3억 정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6,500만 건 조회면은 세계적인 스타다 말할 수 있는가요? 아니, 전 세계에서 6,500만 명이 아는 한국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이게 싸이 보고 싸이가 워낙 유명해지니까 한국 사람 다 싸이같이 생겼다고 하는 말이 나올 것처럼 외국에서 예. 이분도 굉장히 한류 스타로서 하나의 영향을 부축한 것이겠죠. 네, 지금 저 영상을 보면은 상당히 네. 전문가 성격도 있는 것 같은데 혼자 한 겁니까? 누가 도와준 겁니까? 그렇죠. 혼자 이제 다 하는 거고 이러고 위해가지고 의상 같은 것도 별도로 본인이 구매하기도 네. 하고요. 네. K-POP 이런 것도 외국인이 좋아하기 때문에 안무나 이런 것도 연구도 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다 따라하는 거고 사실 뭐 이분 노력 자체는 굉장히 열심히 한 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직업이 약사다 그래서 화제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약사가 저런 행동을 하니까 더 이제 뭐 이 파급 효과가 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 20년 동안 있었던 방송계 문화라는 것이 예.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도 방송하고 있는 것처럼 예. 약간 전문적인 영역이 있는 사람들이 방송으로 넘어와서 최근에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셰프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리하던 분들이 방송에 나서 그걸 하니까 또다시 요리라는 영역이 새롭게 개척되는 것처럼 약사인 이분도 난 전문적인 굉장히 전문적인 약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은 방송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한번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조회수가 많아지면 되게 유튜브에다가 채널 이름을 짓던데 저 네. 사람 이름은 뭐예요? 이분 이름 뭐죠? 이분 뭐 누구 약 먹어라 그러 뭐라 그랬죠? 이게 퇴경아 약먹자라고 돼 있어가지고 아, 퇴경아 약먹자. 이분이 채널을 여러 개 운영해요. 그 중에 채널 하나가 이제 퇴경아 약먹자라 가지고 제가 참 난감했는데. 사실 이분이 이 이름 지을 때는 본인이 예. 약사긴 한데 주변에서 나를 계속 이제 속된 말로 도라이 같다라고 이제 하는 걸 보고 예. 약먹자 이런 채널 이름을 지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참 재기 발랄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거 채널 만든 이유가 그 약사도 국가고시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고시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 쌓인다. 한번 스트레스 풀어보자 해서 뭐라도 이렇게 해보자 하다가 예. 올렸더니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또 재미 붙여서 하게 된 겁니다. 저분 직업을 바꿀지도 모르겠군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